섬과 섬, 마을과 마을 사이의 강에는 노두가 놓여 있다. 노두는 도깨비들이 놓아주는 것, 장사가 조성한 것도 있으나 아들 낳기 위한 정성과 자손들의 영화를 위한 지성에서 놓인 것들이 많다. 또한 마을의 번영을 위해 공동 염원으로 2km의 긴 바다 노두를 조성한 곳도 적지 않다. 노두 길은 고르지 못한 돌덩이를 받고 가므로 조심스럽게 더디지만 새로운 것과 만나게 하는 이음새이며 영원으로 뻗는 문명의 젖줄이다. 끝없이 넘치는 강물의 부정과 재액을 떨쳐버리고 흘러오는 수복을 받는 영업 있는 신석교라 할 수 있다. 편안한 뱃길 대신 신혼가마가 건너가고 상여가 노두를 넘어가는 것은 재생을 위한 분류일회이다. 1년에 두 번씩 노두돌 뒤집기를 하고 노두 머리에서 올리는 노두제의는 공동체적 발언의 역사이며 행로무사를 비는 심의의 표현일 것이다.